Too many days in the darkness, without a glimpse of the light. Running tired and broken and scared, but I swear I'll never give up the fight. 안녕하세요, 생물도가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또 제주도에 왔습니다. 자, 제주도 하면 앞에 보이시는 혼자 없애 구 제주의 법칙, 현 야생까망. 야생. 네. 야생 까망님하고 같이 오늘 구멍치기 해볼 거예요. 구멍치기 작년에 너무 재밌게 했어가지고 좀 한 가지 아쉬운 건 사이즈가 좀 아쉬웠잖아요. 근데 오늘은 포인트는 여기는 대물 포인트요. 대물 포인트요? 대물 포인트. 여기 뭐 기본 30 이상이라면서요? 어우, 메다급도 나와. 아, 너무 갔다 너무 갔어. 자, 그래서 여기서 얕은 물에서 굉장히 신기한 낚시 구멍치기를 또 해볼 건데 정말 이런 데서 큰 대물이 나올지 바로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한 시즌이 지나니까 장비도 업그레이드 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냥 대나무 막대기인데 대나무 막대기에서 이렇게 줄 감는 것도 생기고, 야, 이게 막 줄 길이도 조절된다면서요. 그럼죠. 그럼죠. 조리도 길이도 조절이 될 뿐만 아니고 새로운 유행어 줬다. 그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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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바로 지체하지 말고 여기 포인트 너무 좋다. 일단은 새우로 한번 네. 해보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미끼를 써보던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오늘의 미끼는 크릴새우. 여기 사이즈들이 좋으니까 미끼를 여러 개 끼워야겠어. 줄을 당기면 짧아진다 이거죠, 이렇게. 그렇죠. 아, 좋아. 와, 이 느낌 좋다. 늦자마자 잡히는 거 아니겠지? 밑밥 뿌리면 좀 더 잘 될 수도 있거든. 네. 새우 밑밥으로 얘네들의 활성화를. 오, 좋다. 오, 좋다. 오, 뭐가 막 안에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인데? 보여? 오, 배드라치. 배드라치 있어? 아닌가? 뭐야, 저거. 저거 고기들이 막 있는데? 오! 잡았어? 입질 왔어. 쫙 잡아당겼어. 우와. 고기가 많아, 뭐가. 느낌 좋아. 오! 잡았어! 이야, 쏨뱅이. 와, 시작하자마자 첫 수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쏨뱅이라는 어종인데요. 아쉽게도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방생을 해주도록 할게요. 가라. 아, 대물 한번 잡아야 되는데 보니까 이렇게 바위 틈으로 물이 흐르는, 조류가 흐르는 저런 데가 포인트라고 했어. 잡혀라. 잡혀라. 3점으로! 어? 3점으로! 아, 진짜? 응, 여기다가 이들로 들어갔어. 근데 이거 지금 너무 긴장해가지고 안 물 것 같아. 와, 지금 까망님이 첫 수를 했거든요? 보나마나 뭐 사이즈는 볼 거 없을 거예요. 그래도 당신이 잡은 것보다는 커. 오, 정말 봐. 야, 그렇지? 크다, 방생 사이즈. 쏨뱅입니다, 쏨뱅이. 방생! 방생 해줄게요, 놔줄게요. 제가. 와, 여기 또 말미잘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말미잘은 굉장히 칙칙하고 어둡잖아요. 얘도 물론 그렇게 밝진 않지만 그래도 개 중에 좀 화려한 것 같아요. 자, 이거 니모들 넣어주면 잘 놀려나? 이거 약간 팁이 버블 말미잘처럼 돼 있다. 버블 말미잘인가? 자, 지금 애매하게 TV 펴져 있는데 이게 버블 말미잘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영상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풍선 부풀어 놓은 것처럼 이게 끝이 부풀어 있는 게 버블 말미잘이에요. 비슷한데? 여기 좋은데? 이거 그치? 우와! 야, 잡았다! 우와! 더 커졌어. 우와! 저기 작은 돌 틈에도 이렇게 큰 고기가 있습니다. 와, 더 커졌어! 야, 이번에는 살짝 킵 사이즈인데 이 정도면 킵 아니에요? 킵? 킵 아니지. 한 점 넘어가야지요. 아, 오, 쏨뱅이. 제가 그랬죠, 쏨뱅이 잘 잡는다고. 아, 이 손맛 좋았겠다. 손맛이 아주 낚싯대로 훅 치는 게 진짜 좋아. 와, 여기 포인트다. 나도 잡아야. 나도 잡아야. 배 아파. 나도 잡아야 되는데. 자, 2대1. 금방 따라잡죠. 그러면 마리스 한번 대결하고. 크기도 대결하죠. 둘 다 지금 이기고 있죠, 제가?
금방 역전한다네. 이 큰 돌만 있는 게 아니고 요런 돌, 작은 돌에도 있어요. 요런 돌, 요런 돌, 요런 요런 돌, 요런 돌, 요런 돌. 요런 돌. 근데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물이 엄청 얕게 고여 있는 곳인데 이런 데서 낚시가 됩니다. 심지어 3자 이상까지 있다니까. 와. 와, 근데 여기 진짜 풍경 너무 멋있어요. 무슨 열대 지역에 있는 섬 같아. 그런데 바닥에 보면 성게가 엄청 많거든요. 이런 거 이렇게 다니실 때 넘어지면서 혹시라도 손으로 짚으면은 크게 다칠 수가 있으니까 성게 많은 데서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와, 여러분들 지금 제법 괜찮은 사이즈가 살짝 걸렸다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얘가 한번 걸렸었기 때문에 다시 잡힐 것 같진 않은데 쏨뱅이 같은 느낌이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해볼게요. 와, 있긴 있네. 저기서 나왔거든요. 어? 오오! 오씨! 또 왔어, 또 왔어. 입질한다, 입질한다. 야, 내가 너는 잡고 간다. 무조건 잡는다, 무조건. 가자. 그치. 잡았어! 잡았어! 이야! 잡았다! 야, 이번에는 한 20cm 정도 돼 보이는 쏨뱅이가 나왔어요. 오! 이 정도만 돼도 손맛이 상당합니다. 아, 좋았어. 이제 동점. 야, 이건 살려줄게요, 그냥. 이거 더 큰 거 잡아야 돼. 내가. 동점, 동점. 어? 돌봄? 아니, 동점이라고. 동점이라고? 응. 쏨뱅이 엄청 큰 거 잡았잖아. 진짜요? 잡은 거 어딨어? 살려줬죠? 훔치지 마. 아니, 통이 없어가지고. 통 여기 있는데 무슨 소리야? 아, 거기 있네. 여기 바다나리 아니야, 바다나리? 야. 어디 보자. 오, 맞아, 맞아. 맞아, 바다나리. 여러분들 이게 해초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동물이거든요. 이게 건드리면은 막 움직여요. 헤엄치듯이 막. 오, 빠진다. 됐다 됐다. 오, 이게 이제 국명으로는 개코살이라고도 불리는데 제가 그동안 보여드렸던 바다나리는 얼룩개코살이라는 종이었거든요. 근데 요건 다른 종 같아요. 정확히 무슨 종인지 모르겠는데. 자, 이게 지금은 그렇게 역동적이지 않지만 물에 놓으면은 엄청 화려하거든요. 얘가 막 헤엄도 치는데. 내려가, 내려가. 와, 이거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엄청 신기한 생명체입니다, 이거. 안녕. 와, 여긴 또 빨간 불가사리가 있는데 짝짝이네, 다리가. 다리가 6개짜리 붉은색 불가사리입니다. 또 정확히 무슨 종인지 모르겠어요. 잡았다! 오, 예. 역시. 이겼다! 역시 조그만 선배일 줄 알았어. 내가 봤을 때 여기 쏨뱅이 밭일 것 같은데. 어? 아니, 엄청 큰 입이 확 입을 먹으려고 이걸 확 당겼어. 와, 이거 무조건 잡아야 돼. 무조건 잡아야 돼. 아, 진짜 컸어. 제일 컸어. 오늘 중에. 지금 고기가 있는데 안 물어요. 되게 예민한 것 같아, 오늘. 아, 빨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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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아, 잡다, 이거는. 민망하네, 너무. 호들갑을 떤 게 민망하네. 동점 가라. 근데 사실 여기가 그 개몰락 말고 그 조피몰락 있잖아요. 그거 포인트인데. 오, 뭐야, 배드러치. 배드러치. 와, 이번에는 배드러치가 나왔습니다. 약간 장어 같이 생겼죠. 어떻게 보면 미꾸라지 같이 생기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배드러치라는 어종이고 배드러치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건 아마도 그물 배드러치일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지그헤드를 써가지고 이게 후킹이 잘 안 됐었는데 바늘 작은 걸 쓰니까 제대로 먹었습니다. 봤어요, 역전. 자, 이제 해가 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 큰 거 한 마리만 진짜. 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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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선배님. 무조건입니다, 이번에. 대물? 와, 대물은, 대물까지는 아니고, 중물! 중물 쏨뱅이가 지금 목격이 됐어요. 갑니다. 오, 왔어, 왔어, 왔어! 예헤! 5대 3이네. 아, 씨, 지는 건가. 야, 드디어 또 쏨뱅이 한 마리 잡았는데,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손맛은 안겨준 정도 사이즈. 좀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이거
잡아버리네 또. 와. 야, 역시. 대단한 거 잡았죠? 야, 이게 바로 거미불가사리라고 하는 건데, 요게 물속에서 보면 진짜 문어랑 비슷합니다. 진짜 움직임이. 정확히 후킹했어요. 어, 진짜 제대로 후킹했네. 보시면 요 아래쪽이 불가사리 입이거든요? 야, 제대로 걸었네. 제대로 걸었어. 이게 진짜 헷갈려, 문어랑. 요 되게 빨리 움직이잖아. 맞아, 이게 불가사리가 보통은 느리다고 알려져 있는데, 얘는 진짜 빨라요. 달려와서 먹어. 네, 달려와. 막 뛰어와. 와, 석양 좀 보세요. 진짜 아름답다. 이게 바로 제주 석양이지. 자, 이제 어느덧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해도 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은 아쉽지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큰 건 못 잡았지만 그래도 쏨뱅이도 여러 마리 하고 베두라치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뭐 내일도 일정이 있어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